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건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둘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둘의 관계는 더욱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정부는 현재 세계를 초토화하고 있는 이 사태가 미국에서 시작됐을 확률이 있다고 발언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이 발언이 중국 내에도 전해지면서 중국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중국인들은 미국을 더욱 비꼬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Good afternoon. We continue to see a number of positive signs that the virus has passed its peak. It's been very devastating all over the world, 184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produced dramatically better health outcomes than any other country,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Germany, and I think we're as good or better. Remember that on a per capita basis, our mortality rate is far lower than other nations of Western Europe, with the lone exception of possibly Germany. This includes the UK, Switzerland, Belgium, the Netherlands, Italy, France. Spain, for example, has a mortality rate that is nearly four times that of the United States. But you don't hear that. You hear we have more death. But we're a much bigger country than any of those.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인데요. 추천을 많이 누른 댓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야? 가 1등이었습니다. 그럼 이 댓글의 리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망언을 중국에서 했으면 이미 치매 빠져 죽었을 거야. 판단력을 잃었네. 죽음은 결코 비교할 만한 수치가 아니야. 요 며칠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면 더 이상 허풍을 떨수 없을 거야. 70만 명의 확진자에 트럼프가 속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어떻게 미국이 졌다고 하겠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일로 비교를 하다니 뭘 자랑하겠다는 거야? 사망률을 보지 말고 너희의 확진 기준량을 봐. 가장 많이 사망하였어. 트럼프와의 사망자가 20만 명이 안 넘으면 제어를 잘한 거야. 틀린 말 아니야. 트럼프 최고. 계속 연임하자. 트럼프 절대 물러나지 마. 물러난다면 재미없어져. 허풍 떠는 일상의 재미라도 있어야지. 모든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들은 재난을 면하길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나쁜 사람에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위의 내용처럼 중국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굉장한데요. 중국 각종 사이트에 위 뉴스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걸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이 대체 어떤 명목으로 타국을 욕할 수 있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이 늘어 현재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미국의 경제 규제 해제를 시작한다고 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겁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역과 통제로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